요즘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시세가 제대로 뜨지 않거나 심지어 주문 체결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권사 전산이 문제인지 아니면 투자자 스마트폰이 결함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나선 팍스넷에 공모 청약을 했던 투자자 김 씨. 상장일 오전 9시 7분에 스마트폰으로 매도 주문을 냈지만 실제 체결은 10분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수량이 많아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하면서 본인들 전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 씨가 이런 경험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리자 몇몇 투자자들도 같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난 8일 상장한 에코마케팅에서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역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주관사로 나서 IPO를 성공시킨 종목의 매매 체결이 유독 지연되는 점을 들어 주문을 받는 서버의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상장일 개장 직후 매도 주문이 한국투자증권 창구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은 회사 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동이 잦은 MTS 고객들을 향해 이미 고객 유의 사항에 급격한 시장 변화나 전산 장애 등으로 시세 지연, 체결 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쪽은 PC 대비로도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최소한 배리잖아요. 공통적인 전산장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부터 MTS와 연관돼 민원을 접수받은 금융감독원은 책임 소재를 가릴 방법이 지금으로선 마땅치 않다며 회사와 고객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